그럼 오늘은 그 2001년 미국 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케이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스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란자랑 흰자랑 따로 있죠. 이건 그럼 별리법이란 얘기예요. 노란자 먼저 해야 되겠죠. 기계가 하나면 노란자 넣고 노란자는 항상 있으면 설탕하고 섞어두세요. 바로 말라요. 설탕도 넣고 트리몰린도 넣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윕하겠습니다. 그래서 윕해 주시면 돼요. 노란자를요. 더 이상 볼륨이 올라오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예, 여기 됐죠. 다음에는 머랭을 만들 거예요. 흰자 넣고요. 설탕이 조금 많으니까 반만 넣을게요. 흰자에 비해서 1-20%는 들어가야지 거품 분리 잘 안 나고 예쁘게 나와요. 머랭 만들 때 처음엔 중간 속도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거품이 전체적으로 난 것 같고 이렇게 젤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높은 스피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올릴 게 이제요. 그래서 머랭이 꼭 오버 윕하면 안 돼요. 그럼 다 분리나는 느낌이에요. 그럼 스펀지 자체가 퍼석퍼석해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 보이면 적당해요. 그 다음에 머랭을 한 3분의 2 정도 여기다 섞으세요. 그 다음에 드라이 된 걸 같이 넣어주세요. 밀가루랑 카카오 파우더예요. 가루가 들어갔을 땐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바닥 위주로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섞였죠? 그 다음에 버터는 조금 따뜻해야 돼. 한 35도에서 한 40도쯤 하세요. 반죽 일부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섞어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섞였으면은 남은 머랭 섞어주시면 돼요. 그 스펀지는 조금 섞어서 잘 섞이는 게 최상이에요. 그럼 이제 덜게요. 판에다가 펼칠 땐 꼭 바깥쪽으로 먼저 밀어주세요. 예, 그럼 구울게요. 일단 12분 맞춰놨어요. 예, 이번에는 케이크 바닥 쪽에다 깔 헤이즐넛 크런치 만드는 겁니다. 작게 찹하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 구운 거예요. 많이 구우시면 안 돼요. 이게 30봄의 시럽을 섞을 거예요. 1000g 물이에요. 그래서 딱 끓으면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60% 시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펼쳐 주세요. 테프론을 한 번 더 덮었어요. 덮고 빵판 하나 더 덮고 나서 오븐에서 7-8분 구워야 될 거예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덮어야지 위에도 일정하게 구워져요. 요 정도까지 구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한 7-8분 있다서부터 꺼내가지고 요렇게 중간중간에 섞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꺼내서 요렇게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정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조금 식은 다음에 케이크 밑으로 넣을 거예요. 예, 이제 스펀지 가지고 무스 만들 거 자를게요. 그래서 시럽을 바르세요. 시럽 배합은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시럽은 좀 여유롭게 바르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다가 초콜릿 크림 만들어서 붓고 헤이즐넛 크런치 올려놓을게요. 초콜릿 크림을 만들게요. 지금 앵글레이스로 만들 거예요. 여기 바닐라빈 반 개 들어가 있어요. 예, 끓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다 반 정도를 부는데 그릇은 좀 작아요. 이제 섞였어요. 그럼 다시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걸쭉해질 때까지 다시 낮은 불로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센 불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계란 금방 익어요.
예, 금방 된것 같아요. 530g이 필요해요. 초콜릿을 여기다 다 부어주면 돼요. 앵글레이스를 초콜릿에다 부으세요. 생크림을 끓여서 초콜릿에다 부으면 가나시가 되고요. 앵글레이스를 끓여서 여기다 넣으면 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66%짜리 초콜릿이에요. 카라이브가 제일 나아요. 그리고 젤라틴 따뜻할 때 넣고요. 그래도 살짝만 차게 할게요. 예, 완전히 굳으면 안 되니까 지금 살짝만 차게 해서 혹시 익을까 봐요. 그래서 이걸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뿌려주세요. 크런치를. 그 다음에 아까 잘라놓은 스펀지를 덮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시럽도 바르고요. 예, 이제 이 위에다가 프릴린 무스만 넣으면 됩니다. 예, 그럼 프랄린의 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생크림을 끓일 것까지는 없고 한 80도 정도? 7, 80도면 충분해요. 예, 따뜻하게 됐죠? 그럼 여기다 섞어 주세요. 그리고 빠따봉을 만들게요. 설탕이 젖을 정도로 물 넣고 끓임과 동시에 노른자랑 계란 넣은 걸 하이스피드로 돌려주시면 돼요. 벽 따라 부으셔야 돼요, 꼭. 다 돼서 여기서 앵글레이스 140g만 들어가니까 140g만 넣을게요. 계속 이거 섞어주세요. 얘 상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크림 거품 내서 섞어주기만 하면 되죠. 절대 오버휘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크림 거품 내는 거랑 달라요. 챈틀리 크림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다 넣고 섞어 줄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이 프릴린하고 그 빠따봄 섞어 줬잖아요. 그거 약간 미지근해야 돼요. 그거 같이 차면은 분리나기 쉬워요. 예, 무스는 이렇게 단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상태 거를 살짝 쳐주고 냉동고에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급냉고가 있으면 더 좋으시겠죠? 예, 이제 여기에 맞는 글레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좀 특별해요. 초콜릿은 녹였어요. 온도는 한 40도 내외로 하면 돼요. 지금 42도예요. 그리고 생크림 한 70도 정도 끓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좀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되다고 생각하면 물더 넣으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 요거는 그 냉동된 거 글레이즈 할게요. 과장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거는 드시면 아마 어메이징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최고급의 페라로시의 무스 같은 느낌이 느껴져요. 이 프릴린 무스가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푸딩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친 맛이 없고 입에서 그냥 살살 녹아요. 아이스크림 그 이상이에요. 아마도 이 케이크를 드시고 나면은 케이크의 끝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